건강한 100세를 꿈꾸며 자신의 병과 적극적으로 싸우며 당뇨를 극복한 분이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김근식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의 주인공 김근식 씨를 만나봅니다.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게 된 게 20년 전 일인데 뭐 50대 한 초반 정도 돼요. 그때는 뭐 그런 개념, 당뇨다 뭐다 그래도 몸이 건강한 상태라 별로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 아니고.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김근식 씨. 평소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는데요. 뭐 피검사라든가 소변검사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때서 체크가 나오더라고요. 처음에 약으로 시작했어요. 알약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1년, 2년, 3년 해갈수록 그 약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일회용 주사기 쓰다가 그것도 몇 번 맞아보니까 또 뭐 하여튼 당뇨에 대한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또 조절 방법도 모르겠고 뭐 내과 의사는 당뇨 조절을 어떻게 해라 해라 그러는 거 수치상으로 그것도 없는 거 약으로만 몇 개 먹어라 이거 뭐 몇 번 맞아봐라 그런 뿐이지 이 더 이상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.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개수가 계속 늘었고 인슐린 주사에도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.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손발이 저리고 퉁퉁 붓는 등 합병증 증상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당이 제일 고급병이면서도 무서운 게 합병이 걸리면 사람 죽는다.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. 합병이 오면은 다리를 잘라야 되고 눈이 멀고 뭐 그때는 뭐 콩팥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 무서운 얘기만 주의해야지 그 병을 어떻게 해서 낫는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. 그냥 평소 해병대 정신으로 당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김근식 씨. 그러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도 신장암 수술과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어야 했습니다. 합병이라는 거는 제가 피부가 가렵더라고요. 등 쪽에 어느 일정 부분이 이렇게 땀띠 마냥 조금씩 생기더니만 그냥 저는 뭐 큰 게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연구나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멈추질 않고 딱지도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, 몸속에서. 그래가지고 머리 같은 데는 막 피가 나요, 막.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치도 않고 그럴 정도로 심하게 막 수건이 뻘글 정도로 피가 나요. 예? 그래가지고 연고가 지금 바르는 연고가 8개 이상이에요.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많죠. 나는데 취정기능이라는 그 생소한 이름이 보여가지고 그걸 더 깊숙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공취정기를 장착해가지고 그 원장님이라든가 간호사들이 그 식사 규칙적인 식사와 그 인슐린에 대한 고혈당 저혈당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들 했죠. 확실하게 했는데 밥맛도 좋아지고 그때부터 체중이 그때 홀쭉했었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뭐 내가 67kg, 8kg 정상적인 몸무게까지 올라가더라고 이게. 그러면서 이제 치료도 치르지만은 인슐린을 조절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. 이게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이 당뇨는 그러면 이것만 관리만 잘하면 치료가 되는 거로구나 어떤 희망이 보이더라고요. 인공췌장기 치료 후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됐고 그를 괴롭히던 합병증에서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당뇨도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김근식 씨. 그의 100세 인생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.
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. 병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병도 내가 고쳐야 된다.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 병도 치료가 될 수 있다. 어떤 자신감과 확신. 그래서 나는 내 목표가 100살이다. 도와준 사람 없다. 나 혼자잖아요. 내 자식, 처자식도 그렇고 낳는다는 믿음을 가져라. 나 자신과의 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대, 이게. 김근식 씨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.